자, 반갑습니다. 제 4회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겠습니다. 타이어 골격, 아까 카커스부, 스윙이 곧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코커스부. 자, 운전자의 과실 중상 한명 있다. 15일. 자,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사고의 처벌 기준은 5, 15, 45. 경상은 한 명당 5명. 중상은 한 명당 15. 사망은 한 명당 45.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3번. 방향 전환 밸브의 조작 방식에서 단동 솔레노이드의 기호는 1번. 1번. 이거는 직접 파일럿 조작. 3번은 인력 조작 레버. 4번은 기계 조작 누름 방식. 자, 14번. DJ 기관의 부동액으로 맞지 않는 것은 메탄. 자, 부동으로 사용되는 물질로는 알코올, 글리세인, 에틸렌 글리콜 등이 있습니다. 메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토크 변환기에 사용되는 오일의 구비 조건을 맞는 것은 점도가 낮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알아볼게요. 토크 변환에 사용된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는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비점이 높고, 자, 빙점, 어는 거 낮아야 되고, 착화점이 높아야 되고, 화학 변화를 잘 일으키지 않을 것, 고무나 금속을 변질시키지 않을 것.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기관의 실린더 수가 많은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실린더의 수가 많으면요, 기관의 진동과 소음이 감소되고요. 회전력의 음닥스미 양호하며, 자, 회전의 변동력이 식기가 되기 때문에, 예,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며 출력이 높습니다. 흡입 공기 분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자, 브레이크 슈를 직접 가동시키는 거는 캠. 이렇게 알고 지내겠습니다. 자, 20번. 구조 변경 검사. 아까 얼마였죠? 그렇죠. 100만 원. 이거 나왔습니다. 자, 11번.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할 건색의 범위에 속하는 거. 이거 분명히 1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길이는 16.7m. 그 다음에 너비는 2.5m. 초과하는 거. 높이는 4m. 그 최소 회전 변경은 12m, 총중량은 40톤. 이해하시겠죠? 축하중이 10톤, 축하중은 10톤. 그거를 초과하는 것은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 건설 기계입니다. 자, 토크 컨버터의 출력이 가장 큰 경우는 터빈 속도가 늘 때. 자, 24번. 하부 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으로 가장 맞는 것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였을 때.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31번. 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자, 최고속 15km. 계속 나오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후부 반사기. 자, 전조등, 제동등, 그 다음에 후부 반사기, 후부 반사판 또는 후부 반사지를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33번.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송할 때 부미에 향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디? 많이 보실 수가 뒤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응급 구호판은 녹색. 우리가 녹색 수술실 다 녹색입니다. 자, 36번. 자, 공유압 기호 중 그림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유압 동력원.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 변환시키는 엔진. 아시겠죠? 자, 클러치의 미끄러짐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는 가속 시. 자, 굴삭기 붐, 이렇게 손 뜨는 거 얘기하는 거죠. 손 이렇게 뜨는 거. 자, 자연 하강량이 많을 때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많은 경우는 올계통의 누술, 고장으로 유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 아세틸렌 용접기 안전장치는 안전기, 카멜레 연료 분산 장치에 고압 연료 펌프에 부착된 것은 압력 제어 밸브. 아시겠죠? 자, 44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구조가 간단하고 여과망을 세척, 아니죠. 건식이잖아요. 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세척하면 안 되고 압축 공기로 풀어내야 됩니다. 자, 46번. 자, 사행정 기관에서 많이 쓰이는 오일 펌프는 로터리 기어. 아시겠죠? 49번. 자, 축전지를 충전 상태로 보관 시 자연 방전되는 건 자기 방전. 급속 충전 시 유효에서 틀린 것은, 자, 건설 기계 설치된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 급속 충전은 축전지가 방전돼서 보충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 충전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 전해액의 온도가 40도 넘자
받도록 하고 가급적 충전 시간은 어떻게 짧게 합니다. 51번 디젤 기관과 관련 없는 것은 점하. 아시겠죠? 자, 54번. 자, 엔진 오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엔진 오일은 겨울보다 여름에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합니다. 자, 55번. 배기 터빈 가급기에서 가급기 터빈 축 베어링에 급유하는 것은 기관 오일. 디젤이나 노킹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 연료의 세탁가 높다. 자,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탁가 높은 연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킹 안 쓰겠죠. 연료의 세탁가 높은 것은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상블로러와 하블로러의 공통점은 어떻게 트랙의 회전을 바르게 유지한다는 거. 59번. 전시사병 등용하는 건 오일. 아시겠죠? 하재 시 유류화재는 B. 자, 일반적인 가연물 화재 A. 유류, 전기, 금속.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4회분을 풀어왔어요. 아직까지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어때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쭉 연달아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 맞은 걸 여러분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걸 한 번 더 보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 마치겠습니다.